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는 지난 31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세 시장의 민주당 입당 보도와 관련해 이는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야합에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동시민 누구도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준 안동시민들을 배신하고 문재인 폭주 정권과 손을 잡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와 공포 정치에 안동시민과 예천 국민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고 보수 정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보수 분열을 계속하는 한 통합당 입당은 절대 불가하다며 지금이라도 분열을 멈추고 문재인 정권 심판에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발 조치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당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행위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고발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은 유권자들이 원한다면은 고소 고발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유권자들의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압박을 했죠? 곳곳에서 회유와 압박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내려왔다 갔다 내려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인사가 다녀갔다는 말도 무성합니다. 그들이 와서 뭘 했겠습니까? 권 시장님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자당으로 와서 이번 선거를 이겨달라 그런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압박 회유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안동과 예천 지역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과 민주당이 안동 시민과 예천 구민의 이 마음을 자존심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투표로 반드시 우리 자존심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해 주십시오.